주의 소망으로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날이 속히 오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 기쁨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도대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월호의 아픔과 슬픔들과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고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질문이었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파하는 가운데, 우리가 슬퍼하는 가운데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 흘린 자들과 함께 눈물 흘리고 계셨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고, 우리가 비단 세월호의 아픔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들이 있을 텐데,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표이고 그리고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번 부활주일 연합예배를 통해서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그 시간과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하신다는 것, 이 세월호의 사건이 우리는 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 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